내국인 카지노 독점권을 보장하는 폐특법이 10년 뒤면 종료되는 상황. 밝은 미래를 꿈꾸는 주민은 5%에 불과했다. 우리가 카지노보다는 가족형 복합 리조트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좀 갖춰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페티법 이후에 2025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앞으로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최대한 노력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페티법이 50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갈망을 하고 있고요. 불안한 주민들과 달리 강원랜드는 낙관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카지노를 또 허가해 줄 것은 제가 볼 때는 저것 정신이 똑바로 배겨 있다면 그건 안 된다. 예. 그냥 돈벌이만 눈이 멀었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점점 발전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 뒤늦게 과거 20년, 30년 전에 불가피하게 했던 그 카지노 사업을 이제 새로 시작한다. 이건 논센스다 말이죠. 단지 문제는 우리가 왜 너희들만 해야 계속해야 되느냐라는 명분을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카지노가 낳은 황금알을 잘 부화시키는 건 강원랜드와 주민 모두의 몫이다. 하지만 임기 채우기에 급급한 임원들에게선 미래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주민들도 지난 호시절의 망상에 젖어 그저 현실에 안주하려 하고 있다. 복수의 그 카지노가 오픈 카지노가 생긴다는 가정하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뭐 경영진들 없고 직원들도 없고 지역 주민들도 없고 현재 그런 게 관심 없다는 얘기죠. 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지금서부터 마련해서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이나 10년 후나 똑같이 그런 그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거기 때문에 제가 외부에서 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강원랜드 도박판을 둘러앉아 버리는 그들만의 무책임한 게임. 승률이 희박한 배팅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잃었던 돈을 되찾는 데 있어 게임의 연장은 도움이 될까? 안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준비하고 폐특법 연장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폐특법이 없어졌을 때, 폐지됐을 때를 가정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역에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그 실수한 것 또는 잘못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못난 것, 모자란 우리의 못난 모습은 뭐였는가도 냉정하게 드러내야 된다고 봅니다. 타 지역과 비교를 해야죠. 이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더 나은 건 무엇이고, 뭐 아직도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KBS